안녕하세요. 수경입니다. 혜연입니다. 네, 오늘은 네. 손발의 구조에 대해서 네. 한번 강의를 해볼 텐데요. 네. 손발 그리시기 되게 어려우시죠? 손발이요? 네. 그냥 보이는 게 너무너무 많죠. 이 손가락도 다섯 개인데다가 마디도 있고요. 이게 뭐 각도에 따라서 조금만 움직이거나 이렇게 돌려 보이거나 그러면 그냥 머리 상태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얼굴, 손발 이런 네. 게 정말 어렵고요. 네네. 또 누드 크로키나 크로키 할때 네. 손발 그리는 거 손으로만 가면 벙어리 장갑이 돼요. 아, 발로만 가면 네. 양말을 신어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 그거를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하시기가 너무 어려우셔서 네네. 제가 좀 쉽게 원리를 또 네네. 알면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손발만 이렇게 따로 그리는 거를요, 수경 선생님께 배울 때는 그려내요, 사실은. 예, 근데 손발만 보고 있을 땐 괜찮은데, 인체 드로잉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손발을 거의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없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 손발의 구조를 일단 알면은 그래도 조금 인체 그릴 때그 구조대로만 그리시면은 네. 어느 정도는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이런 뼈 그림을 제가 그려왔어요. 네. 어우, 선생님, 뼈가 굉장히 많아요. 지긋지긋하죠? 진짜 지긋지긋해요, 저도. 근데 이게 이 뼈를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뼈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뼈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손을 그릴 때 일단은 사각형을 하나를 그려주세요. 손등 부위에 사각형을 하나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이 나오는 부위에 손등에 이렇게 세모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모형 같은데요? 컵이죠, 컵. 네. 이렇게 그리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이렇게. 이 구조부터 일단 살펴볼게요, 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뼈대로 하는 거긴 한데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은 자 보시면 장갑 모양의 이 손의 구조가 나오죠? 네. 이 지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굴곡을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런 데 이렇게 네, 나오겠죠. 주름 네, 주름 있고요. 나오고 관절 이런 데는 사실상은 보면은 요 뼈가 뼈가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손톱 부위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데도 주름, 관절 부분에는 주름이 있어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손의 굴곡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요거를 알고 있으시면 이제 손의 모양을 보면서 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많이 관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맞아요. 마디가 손가락 같은 경우에 지금 세 마디를 세 마디죠? 세 네. 마디로 나누긴 했지만 한 마디 전체가 손톱이 아니라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관찰을 잘 하셔야 되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손이 나오는 네. 거죠. 그러면은 손을 이제 손의 구조를 아시겠죠? 그러면은 손이 이렇게 앞모습만 펼쳐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옆모습으로 있을 때는 너무 어떻게 어려워요. 너무 그럴 때는. 어렵죠. 어떻게 보이냐면요. 일단 이 손등이 반절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엄지는 이런 식으로 엄지에 이 뼈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 엄지에 마디 두 마디,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구조가. 여기 또 손등 여기에 뼈가 돌출되어 있고 이런 데는 근육이 좀 있어요. 근데
일단 뼈만 좀 생각을 한다면 네네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네.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네네. 원래는 더 굴곡이 많고 네. 그릴 게 많습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살짝 보이고 네, 이렇게 그려주면 되세요. 네네. 그러면 이제 손가락 구부리면 네네. 손가락 구부리게끔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또 굴곡을 잡아주시면 간단하게 표현이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손등 그다음에 네. 엄지의 이 부분 세모 삼각형 네네. 부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네. 이 엄지가 손의 그 가장 큰 특징은 네. 그 엄지가 짧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거를 네. 좀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 네. 훨씬 더 편하게 그리실 수가 네네. 있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네. 네. 좀 연습을 해보시면 이렇게 보는 것도 이제 달라 보이죠. 이렇게 손을 손의 손등 네. 엄지 이렇게 네. 따로 떼서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태의 선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네네. 선생님께서 늘 강조하신 게 형태를 보고 네. 면 드로잉을 좀 찾아서 해봐라. 맞아요. 네. 네. 그 말씀이 조금 이 구조를 좀 읽어봐라 이런 네.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네. 발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간단하게 보자면 네. 발뼈 아, 역시도 손가락처럼 네. 이렇게 구조가 좀 비슷해 보이고요. 또 많은 네. 것 같아요. 모양은 다르긴 하지만 네네. 네, 뼈 구조가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또 발등도 마찬가지로 네. 사각형, 사다리꼴의 사각형으로 하는데요. 네. 엄지 발가락까지 같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네. 아까는 엄지는 따로 되어 있었잖아요. 네네. 얘는 같은 묶음으로 되어 있고 네. 엄지 발가락은 네. 두 마디, 그 다음에 다른 발가락들은 세 아, 마디로 나오면서 네. 약간 엄지는 이쪽 방향, 다른 네네. 발가락들은 다른 네네. 쪽을 바라보고 네네.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네네. 그러면은 자, 또 여기다가 놓고 본다면은 네. 발톱을 그려주시면 돼요. 굴곡과 발톱을 아, 네. 그려주시면 되겠죠. 대부분 이 사이가 이렇게 네. 벌어져 있지 않아요. 네. 떨어져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 복숭아뼈. 네. 복숭아뼈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그려주시면 되고요. 측면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는 이렇게 보이는데 네.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것이 종아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발목. 그 다음에 네. 자, 세모, 세모를 그려볼게요. 네. 세모를 그리고 이게 엄지 쪽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발꿈치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구조를 네. 크게 이렇게 보시면 네. 굉장히 편하세요. 네. 네. 그리고 이쪽에는 뼈가 연결되는 네. 관절, 그 발목과 네. 그 발등뼈가 연결이 되는 관절이 여기 나와 있고요. 네. 네. 예, 여기에도 큰 뼈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요 뼈죠? 네네. 네. 이 복숭아뼈가 네.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복숭아뼈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 네. 네. 사실은 종아리뼈예요. 네. 복숭아뼈가 아, 네. 아니라 종아리뼈가 네네. 길게 약간 네. 보이는 네네. 겁니다. 오히려 발 뒤꿈치의 뼈가. 네, 요거는 한 피스로 되어 있어요. 네네. 자, 그러면은 네. 여기서 이제 엄지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엄지가 보이는 쪽에서는 네. 발이 네. 여기가 쏙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엄지가 보이지 않는 쪽으로 보시면은 네. 이것은 여기는 평평하게 보입니다. 네. 이게 새끼발가락이라고 보면 그림 그리실 때 다른 네. 분들도 보니까요. 네. 발을 좀 양말처럼 그리는 이유가 발 뒤꿈치를 네. 이게 이제 뒤쪽이 좀 튀어나와 있다는 거를 그거를 네.
인지를 못하시죠.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진짜 맞아요. 로봇 발처럼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려냈던 것 같은데요. 네. 요렇게만 공부를 하셔도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너무 쉽게 그려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신기합니다. 옆에서 보기도. 저는 이제 누드 크로켓 완성 손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손발이 없으면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다른 데가 좀 잘못돼도 손발을 잘 그리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전체적인 어떤 해부학적인 거를 한번 다 다뤄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지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누드 크로키에 대한 토크를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혜은 씨가 직접 실기를 하면서 제가 좀 더 원포인트 레슨으로 짚어드리는 식으로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이제 가장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또 보시는 분들도 또 용기가 생기실 테니까요. 오히려 조금 잘 못하시는 것도 더 용기가 되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